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심근경색, 혈전증 등 각종 성인병이 복부 비만과 함께 발생하는 질병인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은 바로 비만. 비만의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식욕억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음식 중독 등으로 자가치료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약물요법을 선택하다가 부작용에 고통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약은 질환과 관련된 신경에 전기자극을 전달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헬스케어 디바이스입니다. 기존 의약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술로 지금까지는 우울증, 불면증, 치매, 편두통 등의 신경정신계 질환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한국전기연구원은 이 전자약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비만 치료와 관리를 위한 패치형 헬스케어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패치에는 전기자극을 위한 전극, 뇌활성도 측정을 위한 LED, 광검출부, 배터리, 통신 모듈이 내장되어 있으며 플렉시블 형태로 제작되어 피부 밀착을 극대화합니다. 패치의 부착 부위는 전두엽 부위입니다. 전두엽 중 특정 부위는 욕망과 갈망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기적 자극을 통해 이 부위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켜 식욕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자극을 잘 전달하려면 패치의 전극이 두피와 잘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 중인 전극은 머리카락 사이를 통과하여 두피에 직접 접촉되기 때문에 전기자극 전달에 유리합니다. 전기펄스는 두개골을 통과하여 대뇌까지 침투하고 특정 위치에 대뇌 피질을 자극하여 식욕을 억제합니다. 이때 생체 모니터링 센서는 뇌활성도를 측정하고 전기자극 펄스의 진포, 주파수, 주기 등을 판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자극 펄스를 제어하여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극을 전달하고 전기자극을 목표 부위에 집중시켜 불필요한 부위에는 전기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 부작용을 방지합니다. 향후 본 기술을 활용하면 의사와 상담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전기자극 위치, 자극 강도에 대한 기초 처방을 받고 두뇌 활성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개인에게 맞는 전기자극 모드를 선택해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개발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상용 전기자극기를 이용하여 전기자극기술의 임상적 유효성을 선행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임상실험 결과 전기자극을 통해 식욕감소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전두엽에 경두기 전기 자극을 하여 대사질환, 비만, 당뇨 등을 치료할 수 있는지 임상시험을 해본 결과입니다. 2주 동안 경두기 전기 자극을 했을 때 식욕과 감정적 섭식이 통계적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대사질환의 새로운 의료기기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2024년 현재 우리는 1단계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을 통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추가 연구를 통해 개발 기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더욱 검증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 이전 및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기술이 상용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쉽고 안전하게 식욕을 조절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